사이즈는 12로 주고, 그런 다음에 아규먼트 A, B, C 세개 주고자. C에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시키면은 요렇게 나왔어요. A, B, C 투플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밑에 요 부분 나왔는데, 요 밑에 요만큼은 여기서 실행된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행한 요 부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프린트 토핑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투플입니다. 리스트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리스트라고 제가 뒀었죠. 투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피자스 해서 여기 있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얘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투플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투플로 만들어 주는데, 그렇게 투플로 만들어 줄수 있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아스트레스크, 별표입니다. 피자에 있는 이 별표,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피자스 해서 여기 그거고, 다음에 프린팅 모델즈, 프린팅 모델즈 볼까요? 프린팅 모델즈에서 unprinted design completed model while 해서 이게 있는 동안에는 뭘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append입니다. show completed model 해서 for 문장이고, 그래서 complete model 여기 들어가는 argument는 뭐란 말이에요? iterable이란 말이겠죠? iterable. iterable이니까 list 아니면 tuple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list라고 지금 쓰고 있네요. list. empty list죠. 텅빈 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담는 거예요. 요 내용은 뭐 딱히 설명할 부분이 없죠. 그냥 영어 해석이 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유저 프로파일 볼까요? 유저 프로파일에서 이번에는 또좀 다르게 되게 생겼어요. 빌드 프로파일 돼 있고, 퍼스트 라스트에서 별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딕셔너리를 받겠단 말입니다. 딕셔너리. 저나리예요. 해서 first name에는 first를 넣고, 다음에 last name을 last를 넣고 한단 말이죠. use info 이게 딕셔너리잖아요. 딕셔너리고 return use info 됩니다. 해서 use profile에서 요렇게 넣었어요. 요렇게 넣고 얘를 argument를 쓴다 그랬죠. 그런데 use info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user info라는 딕셔너리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user info가 어디 있어요? 딕셔너리. 지금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만든단 말이겠죠? 그죠? 이 별표 두개 있는 것이. 이것도 이전처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프린트 한번 해보죠. 프린트해서 user info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실행시켜보죠. 실행시키면은 요렇게 Location, Princeton, Field, Physics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useInfo 얘를 가지고 하나의 딕셔너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Generated a Dictionary using useInfo. 요거 useInfo. 그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내라고 지시하는 게 별표 두개 있는 얘의 역할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펑션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어요. 펑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그것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든 아니면은 뭐든 간에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나믹 타입과 스테이틱 타입, 요두 가지의 차이점,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이썬은 다이나믹 타입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더 코딩 코드를 읽기가 편하진 않아요. 그죠? 쉽진 않습니다.